하와이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미메이션님의 영상 오늘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스토리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뭐야, 시작하자마자 웬 노래가 나오죠? 의문의 단체에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뭐야, 태초의 스파이크? 뭐? 뭐죠? 베이비 스파이크가 깨어났습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스파이크가 탄생한 그곳은 바로 황폐한 장소였는데, 아까 그 의문의 단체가 스파이크를 잡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리 오렴. 그렇게 스파이크가 어디로 가 끌려가는데, 어? 네가 앞으로 여기서 묵게 될 것이야. 예? 그렇게 갇히게 되고 스파이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갇힌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스파이크인데, 제발 저요 좀 밖으로 보내주세요. 저 아니 스파이크 갖고 뭘 실험하려는 거야? 뭐야? 스파이크의 악마의 힘을 담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안 할래. 그때 또 딱 보니까 악마교 같은데, 악마교 교도들이 계속해서 스파이크를 매개 채로 대악마를 부활시키려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악마의 힘이 깃들고, 오, 마왕이 되기 직전인 스파이크예요. 좋아, 일단 탈출하자. 어딜 가십니까, 어둠의 군주시여? 그만해. 이제 완벽하게 어둠의 군주화가 돼가고 있는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를 매개체로 어둠의 군주가 부활했다. 아, 이 얼마만에 바깥 세상인가. 아, 이게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 탄생 이야기였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 봅시다. 그렇게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로 재탄생한 마왕 스파이크인데요. 와, 자기들을 실험했었던 악마교를 본인의 손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그 안에 또 실험체 대상이었던 애기 콜렛인가요? 이야, 실험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탈출해야지. 뿡. 그렇게 악마교는 박살이 나왔고,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셨군요. 어? 너희들은 본래의 스파이크 기억과 공존되어 있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원흉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해. 용서할 수 없다.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한다. 어둠의 군주시여, 받들겠습니다. 야, 가자. 오, 잠깐만, 스파이크 모습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저거? 에이, 이제 따라가 보자. 자, 어둠의 군주가 부활할 것을 대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악마교인데,
드디어 이 몸이 이 세계를, 전 우주를 정복할 시대가 왔군. 자, 가자!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손짓 하나에 우주가 요동칠 것이다. 뻥! 우주! 해폭발포! 발사! 잠깐만! 행성 자체 터뜨리는 거 싫어요? 어? 싫어요! 좋아. 몸풀 기로는 아주 안성맞춤인 행성 폭발이었구만. 어? 잠깐만, 근데 콜레트가 걸린 것 같거든요? 어... 마왕이 된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인데. 뭐야? 왕이시여. 우주선 안에 숨어있던 어린 꼬맹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에이, 스파이크야! 잠깐만,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데 이렇게 죽는다고? 진실의 눈 발동. 우와! 오, 어둠의 콜레트가 되었나? 자, 이렇게 콜레트까지 극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완전 이제 충실한 부하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 어둠의 우주선의 항해사 콜레트. 자, 이렇게 마왕 스파이크의 충실한 부하가 된 콜레트고요. 오, 각종 브롤러들을 싹 다 어디서 잡아왔네. 저거는 실루엣이 불인데요? 여기 어디요? 나 집 보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그렇게 악마교, 교도들이 계속 돌아다니던 와중에, 너! 다음 행성으로 출발하라! 삥! 그렇게 한 조그만 우주선이 출발하고요. 그때, 러프스 아빠 아닌가요? 최근에 우주 보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구만. 그리고 엄청난 어둠의 에너지원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러프스와 그리고 부인을 보고 있는 러프스 아빠. 뭐야? 위험물체 발견. 아니? 러프스 아빠의 우주선에 잠입한 악마 교도들. 디디디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어머? 뿅뿅, 여깄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빵, 빵,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자, 돌격해! 우와. 혼자서 상대하기 너무 힘들구만 이거. 에라이 받아라. 짝짝짝짝. 죽어라 죽어라. 왕. 오, 전투 능력이 상당한 러프스 아빠인데요. 어딜 도망가. 그렇게 혼자서 빤스러 나는데 성공한 악마교도. 그렇게 걔 박살이 나서 돌아간 악마교도. 이거 마왕 스파이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낼 것 같은데. 뭐라? 당했다고? 진짜요? 미션 실패. 어떤 놈이야. 그리고 미션을 실패하고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다니. 죽어라. 어마? 저건 또 누구야? 뿅! 와! 마취를 했는데
악마 교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 어? 아닌가? 뭐야? 실험을 시작합니다. 위험. 이게 뭐야? 터진다! 오, 이렇게 우주 비행사 슈퍼 불이 탄생한 거였군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